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에서 과연 우리 시장에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에 공시가 올라왔는데 르노 자동차와 전기차용 LFP 배터리 첫 대규모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시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5년 동안 총 390기가와트시 정도의 규모인데 금액은 밝히진 않았지만 시장에선 지금 수조 원대의 아마 수주일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오늘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전에 어떤 이슈들을 봐야 할지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장 출발 전 이슈 어떤 세 가지 꼽으셨나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ETF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상반기 국내 ETF 시장 규모가 1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50% 이상 급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최근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에 대한 투자 대안으로 ETF 시장에 눈을 돌려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 투자를 하면 지수에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섹터에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고요. 비용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또 월배당 상품이라든지 또 해외 지수에 투자하는 이런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 세계에서 ETF 개수가 가장 많은 국가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취향에 맞는 상품을 언제든지 쉽게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해외 테크 기업이라든지 뭐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매수하신다면 월배당을 받으시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실 수도 있으니까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 ETF 시장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섹터 얘기인데요. 여행주입니다. 상당히 소외됐었던 여행주, 지금은 이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름 휴가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분기 성수기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 관광객 추이를 보면 연초 이후에 4월까지 950만 명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증가한 거고요. 하나투어 패키지 송출객 수를 보면 16만 2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뭐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를 비롯한 단거리 노선만 이제 여객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지역 상당한 장거리 노선들도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 입장에서는 마진 높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자유여행도 많지만 이제 50대 이상의 60대 이상 고령자분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인구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에 대한 수혜를 여행주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행주 대부분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투어라든지 뭐 모드투어, 참 좋은 여행, 여행주 복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끝으로 IPO 시장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금일부터 청약이 시작되는 게임사 시프트업을 시작으로 해서 대여들이 줄줄이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장 비심자 신청하면서 이제 상장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는 시총 한 5조 원,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면 게임산의 시총 한 4위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수 변압기 기업인 산일전기도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일반 청약을 또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PO 시장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IPO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중 유동 자금이 지금 공모주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닌지 이것에 따라서 유동성이 이제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굳이 공모주 투자를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내 공모주에 대한 성과는 꾸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ETF 시장, 여행주 그리고 IPO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뭐 첫 번째로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삼성전자 잠정치가 2분기 잠정치가 이제 7월 4일입니다.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발표 이후에 뭐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실제적인 실적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는 종목들이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그중에서는 저는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최근에도 보게 되면 이제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라든가 그리고 위고비에 대한 계속해서 매출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911이라든가 그리고 노브노디스크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흐름들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트론이라든가 아니면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죠. 뭐 거기에다 지금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 주죠, 이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공장에서 3공장까지 풀가동이 되고 있고 4공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고 양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5공장 같은 경우에 내년 4월 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좀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뭐 CDMO 관련해서 좀 1.2조 원 정도로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훈풍이 좀 불고 있다. 매출이 불고 있다는 내용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급등을 했지만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젠벤트라에 대한 관심도가 해외 쪽에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서영진 회장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AI 의료 쪽인데요. AI 의료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신약 개발 부분이라든가 비용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에서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뭐 그리고 대형 제약이라든지 JW 중해 제약도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뭐 의료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AI를 통한 이제 진단이죠. 암 진단에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루니지라든가 딥노이드라든가 뭐 관련해서 뷰노 뭐 코어라인 소프트와 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 흐름이 아주 좋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오랜만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멈춰질 것인지 아니면 어차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게 되면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좀 나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쌍바닥 패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출렁이면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급하게 대응하실 필요 없고 체리피킹처럼 조금씩 대응하시고 그 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는 좀 보유해서 계속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